방송 테스트, 목소리 테스트, 안녕하세요. 헬로우,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비군을 마치고, 저녁을 하기 전에, 6시까지, 이제 짤막하게, 카스스톤 돌겜을 할 예정입니다. 1킬 2개를 깨고,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는데요. 흥거없어를 한번 승리하고 사제카드 3창 내라고 하니까 우리 흥거없어를 한번 승리하고 사제 이제 빅사제에서 클리어를 해봅시다. 자, 잠시만 이렇게 렛츠 어야 잠깐만 물물 떠왔네. 잠깐 물도 물 떠올게요. 아이고, 야, 그렇습니다. 물 줄 데가 없네. 자, 봅시다. 일단 퀘스트 얘기요. 오, 주문을 10번 시전하라고? 오,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네, 모두에게 증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죠. 자, 증명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몸을 흔들어봐. 커다란 체스 반칙은 금지야. 오늘 밤 걱정은 모두 떨쳐버리고 빠져봐. 모든 걸 잊고 여기가 바로 네가 꿈꾸던 그 파라다이스. 황홀한 밤. 뭐야? 네, 좋아요. 차 마차? 아니 마차 아니야. 마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돼요. 와, 근데 만약에 이게 나오면 나 너무 슬플 것 같긴 해. 응? 응? 이거? 아, 너 슈팅 법사니? 통탕통탕통탕통탕 슈팅 법사네, 진짜. 통탕, 그 다음에 7데미지. 나 요즘 에반데? 잘하면 이거 바로 이번 턴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턴안 죽어도 좀 에반데? 퉁탕 퉁탕 떴다. 마차는 아니네요. 어? 뭐야? 오, 데미지가 너무 대단. 아, 끝났나 보다. 전체 체력이 안 된다고. 그다음에 퉁퉁. 와, 나 너무 부럽다. 이런 스펙 역겨운데. 아, 또 대단하네요. 아, 그전 몰랐는데, 그 뭐랄까, 전 제가 당하고 이제 그 예약 구매하면서 받은 이제 퀘스트가 이
흑마 퀘스트여가지고 퀘스트 흑마덱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상원이라는 분께서 불꽃한테 이상원이라는 분께서 이제 흑마법사로 전사를 때려잡는 뭐 이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저도.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거든요? 이거로 하면은 이거예요. 이거를 룩삼님 방송에서 하셔가지고 인상 깊어. 제가 마이크 나오는 거 맞죠? 인상 깊어가지고 그래서 덱 이름을 바꿨어요. Remember Burning Man KSM KSW인가? 이게 자체 부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 노래가 뭐랄까 다양한 요소들이 있긴 한데 참 좋은 노래. 나라면 때리지 않겠어요.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 카드가 굉장히 어그로를 잘 끄는 카드예요. 네, 아시겠지만 인기가 좋습니다. 다양한 스타일들에게서. 짠. 내려주시고요. 물 한번 내릴 거예요. 아, 기타 버전이다. 그치? 아, 어떤 분들도 이제 기타로 치셨어. 아, 그래서 다양한 분들께서 이 노래에 관심을 주시면 저런 자결했네요.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이니까. 네, 좋습니다. 흥망없다 깔끔하게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역겨운 빅사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역겨운 빅사제로 가니까 이제 이 고풍적 노래는 꺼주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큰 사제님 나가십니다. 길을 비켜라. 여기서 제가 장롱님 애 타신다 이런 거 얘기했다가 이제 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왜요? 중 사 그 뭐야? 절 다니시는 스님들도 에코스 말고 큰 차 모시던데. 뭐, 다 똑같죠, 뭐.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요거는 바르고스가 많이 부활할 때를 위한 카드인데, 아,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손을 보기는 봐야 되거든요, 이 덱은. 근데 나는 뭐 하나 빼고 싶지가 않아. 어떡해. 뭐 하나 빼고 싶지가 않은 걸. 안녕하세요. 아이디가 예쁘네요. 깊은 산 속 옹달샘.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힐 하나 드려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친구가 먼저. 아 맞다, 반지 꺼냈어야 됐잖아. 티준아 뭐 하는 거야? 바보야? 개구리를. 내가 봤을 때 개구리 꺼낼 것 같은데, 멀룩 새끼. 아우, 잠깐, 멀룩을 여기서 꺼내주진 않겠지. 아닐 거야, 설마. 아, 제피루스 계속 그거 해가지고 재미보는 덱일 수도 있겠다. 아, 좋아요. 그것만 차라리 상관이 없어. 봐봐, 맞다, 맞다. 근데 이거 잘해야 돼요. 이게 잘못 뜯다가 타거든요? 생각지도 않게 타는 경우가 있어요. 저번에 제 유튜브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거든요. 아,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아, 좋아요. 반갑습니다, 인간. 다 코여가지고 덕후가 하죠. 고통이나 죽음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카드. 그리고 용족이어서 그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용 그것도 못하고. 아, 계속 이상하잖아. 아, 만화가 부족해서. 재밌는 카드를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좋아요. 반갑습니다, 인간. 바코에서 뭘 그거 할 수 있을까? 뭔데? 와! 아, 제피루스! 아, 진짜. 그거 아니야. 제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와, 나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놀랍네. 필드 지울 그게 없어. 이처럼
아. 어머. 아! 빨리 레디 하세요. 짱나게 하지 말고 진짜. 아 진짜 개빡치네 사슬. 사슬 개봐야 부활 테이블에 저딴 개구리가 들어갔다는 거에서 너무 지금 치명적이야. 아 이거 그거 주겠다. 불덩이 장료는 아니고 뭐 화염구. 딱 화염구 쓰면 만화가 남죠. 아 제피루스 딥마인드 떨쳐 줄 거야. 야 적당히 때려. 뭐 하는 거야. 뭘 이렇게 옹골지게 패요. 뭐 체력 깎기 퀘스트라 그거라도 있어? 어? 겁나 두들겨 패네 사람. 어? 아 제피루스 너 저주할 거야. 사제카드 3장 냈대. 아 나 진짜 너 저주할 거야. 아 행동하냐. 미안해. 시끄러웠어? 미안. 제가 오늘 예비군 하고 오는 길에 소고기 샀거든요. 마트에서 마침 할인도 해서. 그런데 이제 집에 올 때 퇴근 시간 얘기해 달라고 그 좀 휴지 시켰다가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소금 좀 쳐서 이제 탐수압으로 이제 간 맞춰진 다음에 해야 돼서. 자 이번엔 깜빡하지 말고 반지 챙겨오세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한다고 했더니 다들 막 물어보네요. 왜 그걸 왜 물어보냐. 밥 없대서 햇반 사오라 했더니 궁금하대요. 안녕하세요. 일단 좋아요. 반지 5레벨 되고 너무 에바예요. 진짜 화가 난다. 5레벨이 뭔 말이야. 자 마법 하나 쓰죠. 아, 나 카드 있었잖아. 아, 딴 거 없는 카드를 뽑았어야 되는데, 바보자식. 네, 이분도 카드 많이 뽑으시겠네요. 잡으면 방법 없어. 네, 뭐, 좋아요. 8, 9. 아, 카드 바짝 땡기시네요. 한동안 그거 하니까. 개구리 안 되거든요. 성공했어요. 과부하여가지고 드시겠어? 뚜두뚜뚜. 와, 과감한 투자하시는데, 이분? 자, 한번 볼까요? 우와, 천리안! 우와. 뭐야? 왜? 굳이 그 카드를 왜 썼어? 왜? 어차피 한 장이잖아. 반갑습니다, 인간. 사슬만 아니면 돼. 사슬이면 좀 많이 화가 날 거야. 혹시 너가 두억신이었나? 이걸 쓸만한 데가 두억신인데. 보아라! 아니야, 바르고스가 많을 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스펠이 굉장히 강하긴 해. 바르고스를 잡아주시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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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 아, 사슬.
사수 해봐요. 아, 원래라면 잡을 수 있긴 했거든요. 근데 잡아서 뭐 하겠어요. 뭐, 부활시키는 것도 아닌데. 아, 사슬 진짜 에바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잡는 게 나을 거 아니야. 봐봐, 여기다 부활 그거. 아, 없는데? 아니, 다이아몬드 이걸 갖고 올라야 했거든요. 아씨. 나 봤을 때 두억 신이 갖고 있는 것 같아. 두억 요술사였어? 아이씨, 너무 싫다. 중립 카드는 왜 이렇게 있네? 두억 신이면은 전투 함성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두억은 이미 안에 있어. 사이즈 큰 애들 이미 핸드에 있고, 사이즈 작은 애들 안 뽑고. 아닌데? 이미 많이 뽑았는데 거기다. 오 예스. 좋아요. 얘는 나쁘지 않지. 사슴 개구리가 나올 바엔 차라리 얘가 낫지. 아 바르고스 많이 부활시키고 싶었는데 바르고스 고려해서 정신분을 넣은 거거든요. 이제 바르고스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또 사슬이야! 야! 적당히 해 임마! 뭐하자는 거야? 사슬 겁나 쓰네 진짜. 혼날라고. 적당.. 아.. 야야야야.. 어우야.. 오우.. 왜 이렇게 카드들로 많이 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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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이상한데?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아, 이거 이상해, 이거 이상해. 이거 좀 이상하거든요, 지금. 자꾸 필드 초기화 시키고 하는 거, 덱 내장 나오는 거, 얘 설마, 그건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름 뭐더라? 그거 메카톤. 근데 너로 메카톤을 한다고? 뭐야? 셋. 두 밖에 없잖아. 그. 반갑습니다. 뭐지? 왜 이걸 낸 거야? 지금 낸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살기 위해서 낸 거야. 근데 아닌가? 야, 둘이잖아. 안 죽어서 뭐 얻은 것도 아닌데. 드디어 나왔다. 일단, 낼 수, 그니까, 사슬은 다 쓰셨기 때문에 바로 뽑아드려요. 그래. 빨리 터뜨리셔야겠죠. 터뜨린 건 어렵지 않아. 뭐, 얘들, 셋 중에 두만 죽이면 저 필드 정렬되거든. 더 내신 건 상관없는데, 얘를 터뜨리시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죽이면 얘를 죽어요. 맞죠? 얘를 죽이면 얘가 죽어요. 얘를 죽여도 얘가 죽어요. 알았죠? 잘 생각하고 쓰셔야 됩니다. Do you understand? 얘기했죠. 맞지? 말하는데! 아, 두억신이라고, 진짜? 둘, 또 둘. 아, 두억신. 두리잖아. 근데 자기야, 뭐 어떻게 막 터뜨릴 방법 없잖아. 어, 줬잖아. 줬잖아. 어떡할 거야.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죽이지 그랬어. 그러니까 두억을 터뜨려야 됐기 때문에 때리지 말았어야 됐어. 마음이 아프네요. 잘못된 판단이셨죠. 두억을 낸 다음에 죽였어야 됐는데, 근데 그래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구나. 두억을 내도 답이 없었구나. 아, 근데, 목적은? 이제 4뎀이어가지고, 안 돼, 안 죽었겠네. 걔가, 어더테이커로나. 네, 제가 말하는 대로 됐습니다. 아, 도적은 햄파가 많아가지고, 나한테 내가 너무 귀하던데. 에반디? 아, 일단 반지 찾아볼게요. 반지 찾아도 근데 사실 답이 없어. 오코잖아. 오코를 어떻게 꺼내? 언제 어떻게 꺼내? 하, 죽어라 안 나와. 야, 리치 형, 니가 여기 왜 나와? 흥겨성, 니가 여기 왜 나와? 어? 내가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응? 내 핸드 있는 거 좀 꺼내줘. 미치겠네. 고대검이, 치명적인 건 아니긴 하다. 근데, 이게, 잔잔하게 계속 영향력이 있죠. 이거 같고. 잔잔하게 영향력이 있어, 잔잔하게. 3-2, 2 데미지를 주거든요. 이게 핸드만 가지고 오면 돼서 되게 성과가 어렵지가 않아, 쉬워. 면역 데미지 안 입는 3-2의 도검을 2코에 뽑을 수 있는 좋은 스펠이죠. 이게 필수 정리할 때도 좋고 소소할 때도 좋아요. 얼마 정도로 이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뽑고 싶긴 했는데 고통 뽑는다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러니까 이거 빨리 뽑으면 돼. 뭐. 진짜 잘 나왔어, 잘 나왔어. 거의 있잖아. 아, 정 애매하다 싶으면은 뭐 이제 실성대 딱 실성 쓰면 둘이 뒤지긴 좋긴 하겠다. 살짝 이게 높은 확률로 이거 내면은 다음에 내장 해가지고 무기 갈아 끼울 거거든. 야씨 반지가 나오네. 고맙다. 둘 라그나로크. 부활 카드가 하나도 없는데 친구야. 아 있긴 있구나. 있긴 있네. 친구 어떡할 거야. 내 핸드에 돌려보는 게 그러면 사실 땡큐인데. 그건 아니다 그거. 깔끔하게 닦아버리셨습니다. 세상이요. 아 무섭다 이게. 10 뎀이거든요. 내고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믿을 수 있었지. 말하는 대로. 미안해요. 오 갓. 비밀? 아, 연계. 2 데미지 주는 카드가 있어가지고, 아니야. 아, 너에게서 역겨운 냄새가 나, 친구야. 바디. 썩, 이거, 멜리드. 이거는, 날 치는 걸 보면은, 이거로 한번 닦고, 때리면은, 뭐가 있을까? 아, 그렇습니다. 때리면은, 뭐가 있을걸? 올라간다든지. 얼? 이게 아닌데. 얼? 그냥, 스펠 내고, 3-2로 나 때리면 끝나잖아. 이게 아닌데? 나는 빙덕 같은 거 생각했는데.
6시에서 방송이에요. 지금 41분 남았네요. 버터 넣고 고기에 부착 해줘야 되거든요. 요리를 하는 건 좋은데 뒤처리가 끔찍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즐거운 포기할 수 없잖아. 뭘 고민하고 있는 거니 지금? 혹시 내 인터넷이 끊겼나? 아닐 건데. 일부러 밧줄 태우는 거라면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홍씨. 봐봐, 태워. 뭐야? 대홍씨 뭐예요? 엄마가 부르셔서 지금 뭐 나간 거예요 잠깐? 알아? 응?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왜? 내가 얘를 때리려고 하면 얘 중에 하나거든요? 왜? 갑자기 왜? 오케이. 왜 이 게임을 갑자기 길게 늘리려고 마음을 먹은 거지? 체력을 언제든 깔대로 까서? 와우.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믿을 수 있었지. 아, 너무 부끄럽다. 이 못 부르는 노래. 잠깐만요. 아니, 밖에서도 들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 문 닫았어요.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믿을 수 있었지.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안돼. 오, 너 죽어. 아저씨 얘가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 아싸, 한 번 더. 짱. 예스!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믿을 수 있었지.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안 돼.
이 바르고스 잡을 것을 활용할 만한 스펙. 어머, 이걸 나간다고? 이쪽 난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 아프다. 저분 인터넷이 끊겼었나봐. 그러니까 후반에 다잉 게임 갑자기 잠수 타다가 그렇게 나중에 한 거지. 아, 마음 아프다.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반즈. 반즈 와. 아! 핸드 계시면 안 될 뿐이 핸드 오셨네. 안녕하세요. 반갑네. 반갑네. 반갑지 못한 스펠인데 잠깐. 안녕 아저씨. 자, 힐 받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반가 반가. 아! 유레카 유레카 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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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빛이 희미해져도 우리 싸운다. 알겠다. 좀 별로네 너. 그래, 그래 그러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수문학자였네. 아, 다시 핸드로 들어? 아니네. 싸면 안 돼, 이러면. 이러면은 반지보다는 변장관이 나을까? 이거는 예, 변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믿을 수. 아하, 덤이 많이 뽑는다. 아하, 더미를 많이 뽑는다. 아, 적당히 하자. 오늘 밤 참으로 비극적인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와우, 라그나로스님 감사. 뭐야, 죽겠는데 하다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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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서 녹음 듣지 않았어. 지금 잡아야 될지 말지 고민 중이죠. 걔를 잡을지 말지. 아,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되게 좋은 선택이긴 했어. 이제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되게 좋은 선택이긴 했어. 왜냐하면 21댐인데 재수가 좋아도 얘를 잡아. 아, 와, 근데 이 카드를 요즘 다시 쓴다. 어? 환장하네 진짜 저거. 아, 쟤를 다시 쓰네. 어, 진짜. 아, 미치겠네. 아, 진짜. 다시 저걸 쓴네. 응? 다시 저걸 쓰네.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믿을 수 있었지.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반지 갖고 와. 아! 어우, 반지님 오셨어요. 아, 반지님. 아, 잠깐만요. 핸드 왜 이러는데. 아, 말도 안 돼. 개똥망 핸드잖아. 개똥망 핸드.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아, 너무하네, 이거. 야, 핸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나 진짜 너무하네. 이거 어떻게 꺼내요, 이거. 감사합니다. 안 때려줄 거야. 아, 빨리 좀 해라. 뭐하는 거야. 아, 얄미운 자식, 너 나가 임마. 빨리 게임 오. 누구정 누구정 어? 종말의 시작. 아. 안 좋아요, 불장아. 오늘 밤 참으로 비극적인 얘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아. 아, 좋은 힘을 느끼고 계시네요. 아, 느낌. 스펠 쓰기 전에 먼저 때려야 돼요, 아저씨. 정신 차려야지. 스펠 쓰기 전에 먼저 때려야 돼. 어,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래. 생각이란 거 좀 하는구만, 그래. 네. 이제 스펠 한번 쓰고. 뭐한데? 차다. 아, 여분팔 좋죠, 여분팔. 싹 한번 닦아주시고. 여분팔 한번 더 쓸 수 있는데? 안 쓸 거지. 아, 3일구나. 하, 그러면 여분파를 쓸 때까지 좀 기다려볼까나, 까나까나. 라그날로스님의 힘이 느껴지는구나. 아. 여분파를 쓴 다음에 때릴 거야? 여분파를 쓴 다음에 힐 넣고 때릴 거야? 겁도 나쁘지 않지. 알겠고, 빨리 레디해봐. 아, 드로우를 땡기시겠다. 좋아요. 쓱. 아, 이러면은 내가 또 따로 때릴 필요 없이 깔끔하게 쩔이 됐죠. 일다방 그리. 스펠 없잖아. 와, 그 0코 스펠 4개? 힐 마법진? 전체 다 힐? 안 하니? 아,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갓발하셔가지고 사이즈를 못 줄여주셨죠.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마우스 좀 대보고. 그래. 오, 생매장 있니? 생매장 있으면 좀 나도 슬플 것 같긴 한데. 바로 부활친구 때려놨게. 뭐가 나쁘지 않네요. 고민하는 사이에 밧줄은 타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느릴까요, 친구들? 두 장 들어오시고요. 하나, 둘. 쓰러진 자, 기억하세요. 아니?
아니 너가 나온다고? 마법소사 지금부터 숙제를 세나 둘셋넷 슈거웨이 흠뻑스카 지금 카드가 8장 있으셔서 마법진 쓰면은 3장이 들어오가 돼서 딱 안 타. 근데 3만화 드롤 왜 이렇게 바짝바짝 땡겨? 뭐 있어? 자기 아무것도 없잖아. 왓. 빨리 스택해야 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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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선택해야 하는데. 아, 야. 지금부터 숙제를 해야 네. 라그날로스님의 힘이 느껴지셨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대규모. 자, 한 번 더 뽑아보세요. 보아라, 한 번 더 뽑아봐. 아, 아쉽네. 그 정도네. 지금부터 숫자를 세, 하나, 둘, 셋. 네, 아, 나, 그러고 나 저거 있는데. 저, 침묵하고 하는 거, 요거. 죽음의 역병이야. 나 이제 카드 있는데. 이번에 1장 깨고 보상을 받았거든요. 어? 나 2장 보상, 2장 보상, 아니 말을 못해. 2장 보상 받은 카드 3개 다 안 깠네? 아, 그거 이거 끝나고 퀘스트 깬 다음에 일단 깔게요. 이거 사이에 그 체력 만땅을 채우는 애 그거 뽑을 거야. 그거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놀랍지 않고요. 네. 오, 그 다음 뭐 뒤집게? 뒤집어봐. 뒤집, 저거 천정레알이니 혹시 너? 이게 퀘스트가 필요한 덱인데? 왜 이렇게 쓸까? 혹시 몰라서 뽑아놨어요. 불세바 보아라. 좋아요. 벌레 같은 놈들. 바르고 쏘 훔쳐가도 돼. 정신 지배로. 왜냐하면 네. 아직 덱이 있거든. 근데 이제 불의 군주를 데려가면 좀 슬퍼지죠. 네, 오리지널이니까 원본 카드니까. 바르고스를 여러 장 뽑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정신분열을 키핑한 거거든요. 다음 턴에 바르고스 나오면은 바로 킬각이에요. 아니구나. 1체력이 남는구나. 저기 뭐 상급 침물약 있으면 빨리 쓰는 걸 추천드릴게. 아, 그놈의 불장난자 오지게 쓴다 진짜 너도. 아, 천정레열. 힐 한번 해주고 해. 어차피 그거 할 거면. 근데 내가 얘기할게. 너 이거 잡잖아. 얘가 너 죽여. 진짜로. 못 믿을 거 알아서 지금 내가 얘기해 놓는 거야. 진짜예요. 얘 잡지? 너 이거 죽는다니까? 얘야. 아, 얘로 잡았지? 미안해요. 갑분 싸야 되는데, 이 친구. 좋아요. 아, 그럴 수 있고.
자, 일단 요거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내주시고, 요거 힐해주시고, 네, 좋아요. 안녕. 아, 친구가 만든 그림은 너무 작았어. 그 그림은 안 돼. 조금 더 많은 좀 그게 필요해요. 친구 일단 퀘스트가 필요해. 퀘스트 덱을 갖고 왔는데 퀘스트가 없으면 어떡해. 5-5잖아. 형 필드가 빠이거든? 근데 뭐, 뭐 나쁘지 않아요. 좋아, 좋아. 나도 형께서 뭔가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너무 좋아요. 좋고, 형 미안한데 가. 예, 잘 가요. 물의 새를 받으세요. 굿바이! 퀘스트 다 깼나? 아, 놀랍죠. 나도 놀라요. 바르고스 때문에 넣은 카드인데. 아, 사제 전문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드를 좀 까볼까요? 따라따라따, 따라라라라라, 마법카드, 마법카드를 좀 살살살살 풀어놓으세요. 우리 나래짱이, 빛나래짱이, 제피루스를 가져오기 소원하는 것처럼요. 따세! 이 카드 그건데 메디브 사면은 주는 카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메디브님 어디로 카드 빼돌렸어요? 카라단으로 다 데려갔나? 응? 에 카라잠으로 가져갔어? 아 카라잠 얘기하니까 또 주셨네요. 파란색 카드요. 자 메디브님, 자 저에게 차원문을 열어서. 제피루스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기대하는 것은 단 하나일 뿐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제피루스네요. 아 미안해요. 제피루스 주세요. 지금부터 숫자를 세. 하나 둘 셋 넷. 이거 의미 없거든요. 네, 이거 넣고 카드 비우시고요. 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죠? 42분. 42분. 1인 모험으로 뭐 할 거 있던가? 조금만 모험 하다가 가면 될 것 같아요. 영웅 난이도? 그리고 멀로까지 라팜이 올드맨 역병을 퍼뜨렸어요. 우리들만이 그를 막을 수 있다고요. 탐험가 여러분, 제게 뭐 있어요? 마음이 약한 분께는 권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12분만 쫓겨날 수 있지. 네, 출발합니다. 이 도시에서 네. 멀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원인을 반드시 알아내야 해요. 네. 아 우리 잭슨 아저씨 여섯 번째 스킬이 좀 마음에 들긴 한데 뭐야? 영난이도에서도 이것도 새로야? 와 대박 역겨운데? 알겠어요. 영웅 난이도는 또 영웅 난이도 나름의 또 그게 있다. 아, 좋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관 헤링, 헤링께서 또 어떤 역겨운 카드들을 내실지 제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잘 나와도 보스전에서 털려요. 왜냐하면 300체력이잖아. 제 리트를 상청하고 했어. 나는 리트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까라리 쟤.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상처받았잖아, 우리 해링짱. 응? 나쁜 남자 같으니라고.
만화 만화 중독자도 나쁘지 않죠. 아이고 이거 좋아하는데. 이게 왜 에바냐면 봐봐 냈다고 쳐. 일단 버프를 먹여놔. 봐봐 내가 이거 하나 야 아우 야야야야야야야 지능력 오 마이 갓. 오, 아이, 아니, 야, 나오는 게 뭐야, 왜 이래, 왜 이리 역겨워요. 빨아가지 말고. 오, 와우, 와우. 이러면 이 친구 진 거. 아. 다행이다. 얘를 잡았었으면은 제가 이길 방도가 없거든요. 근데 얘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길 방도가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깔끔. 이래서 이게 좀 그거 하는데 문제 얘가 죽으면은 좀 힘들어져요. 이게 여러분 힘들어져서 아 이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거 갈게요. 이게 더 좋아. 이게 아 쉽지가 않은데 일단 콩콩은 집을 치우고 무슨 콩콩이야. 콩콩이야 얼마나 힘든데. 여기 만화 중독자 친구랑 좀 연결을 할 수 있는 스펠로. 에르마바르. 과연 마법사랑. 한수 가르쳐 줘야겠군. 하자. 여기 나대세요, 리노님. 지금 수수 마법사 주제 누가 누구를 가르쳐? 쟤는 화염 마법사세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셔 자꾸. 정신 차리십시오. 알겠습니까? 아, 오. 말같이도 않은 소리하고 계셔요. 아주 대단해. 오 마이 갓.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딱 됐다. 지금부터 숫자를 세. 하나 둘 셋 넷 딱 됐. 아 마음에 드세요? 축하드려요. 마음에 드는 거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시라고 무덤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땡큐 이상 괜찮아요. 땡큐. 시정.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하나 둘. 잿더미 싫어. 시정. 떼중이는 잿더미 싫어요. 이 정도 해요. 내 멍치? 아, 아니, 다행이다. 톡톡. 오, 야, 이걸 안 친다고? 오, 배짱이 두둑한데, 이 친구? 자, 자네의 두둑한 배짱, 내가 테이크 하겠어. 우와, 얼마나 대단한 스펠일지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 누구의? 예, 얘일걸? 아, 예. 초이스의 상태가 하나 둘어어왜? 너 뭐 뭔데 이거 이렇게 날 그거 하냐? 뭔데? 아 그거야? 잘가 다음에 봐요. 안녕. 이틀 때 와우 나온 것까지 아주 완벽인데 좋아요. 퍼펙트.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흐름 좋은데, 지금? 난사라면서, 왜 이래. 봐봐, 이게, 왕파가 애매한 게, 왕 버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1초 만에 끝내려면은 왕파가 필요해. 레알루다가. 그래서 일단 초이스 합니다. 1초 만에 깨려면 왕파가 필요한 거 맞아요. 왕파에다가 무기에 덕지덕지 버프 바르는 거 필요하거든요. 그 공룡 늘려주는 애하고 내구도 어차피 상관없어. 지금 뽑을 거니까 공룡 늘려주는 애하고 피흡. 피흡이 제일 중요해. 트위즐 플럭스. 아니요. 내 마음에 안 든다잖아. 우리 친구가. 잠깐, 너 버프 0코가 됐네? 야, 너 양심 없구나, 자기야. 양심을 잃어버렸어. 버프 걸 거잖아. 역겨워. 알겠고요. 어차피 너 못 때리거든. 네. 난 너 명치를 때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1이 꽤나, 중요한 그거예요. 왜냐면, 몰록 튀어나왔는데, 왜 얘한테 버프를 두고 보나? 얘야 이상한데? 얘야 이상한데? 자, 들어가시고. 재밌어. 너 버프 계속 걸고 앉아있잖아. 뭐 죽일 그 카드가 있나? 있으면 조금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없을걸? 없을걸? 일단 필드 요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별로 의미 없는 카드인데 지금. 봐봐, 얘 늘리고 앉아있잖아. 별로 안 좋아. 똑똑하지 않아. 왜 이렇게 얘한테 걸어? 너무 무서운데? 살짝 겁나기 시작했어. 자, 둘. 명시를 바로 안 노리게끔. 이러면은 필드를 지우려고 선택을 할 거예요. 안 지우려면은 좀 너가 문제가 있어, 친구. 내가 더 위험하거든. 얘부터 죽이겠지. 필드를 이렇게 만들어낸 악적인데. 야, 무섭다. 야, 이거 빨리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위험하다, 이거. 네, 무기를 뽑으시고요. 뱀지 주시고요. 막 조져주시. 예, 몇렉이야. 깜짝 놀랐다. 보냈다. 렉카스 이런 거. 와, 좋았습니다. 짝짝짝. 네, 이렇게 좋습니다. 좋고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무기 지금 왕파가 있기 때문에 별로거든요. 얘한테 발라줄 무기 버프가 없어요. 얘만 계속 갖고 와봐 의미가 없다고 어차피. 왜냐면은 뭐 네덱에는 저 하수인을 공을 일을 한다는데 몰록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더 의미가 없어. 왜냐면은 초기에 얘도 뭐 의미 없다고. 근데 이거는 7마리란 말이죠. 7마리인데 적을 선택했는데 7마리예요. 7에 14. 14 데미지밖에 못 줘. 얘 했는데 뭐 얘도 뭐 아, 별 좋은 나 좋은 선택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막 뭐 이런 애들 나올 거 아니야. 모르겠다. 환생을 시켜준대. 네 개를. 그리고 뭘 고를까요?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딩동댕동 척척박사님 이러고 팔 필요 없이. 지금 몇 시야? 53분이잖아. 53. 3코가. 좋아요. 그 다음에 뭐가 좋아?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 거면 그러면 전체 함성 가시자. 렛츠고 갑시다. 알았어. 여, 도와줄 사람 없어,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VIP 했는데 이거 VIP 경매장 VIP 아니 주전 VIP 했는데 더 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능력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그걸 초이스 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할 텐데. 아, 그러세요. 무기 필요 없고요. 야, 너 갖고 와. 그거 뭐야? 아, 독성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유해도 나쁘지 않은데 뽑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주문은 내 손에 항상 있다는. 이거 나쁘지 않고 이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네, 이거 다 마음에 드는 카드들이에요. 왕파 뽑으려 얘 필요하고요. 마법사수는 되게 좋은 카드고, 만화 중독자가 우리 아까 핵캐리 했죠. 나쁘지 않아요. 불꽃꼬리 전사도 둘이 연계가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냅둬요. 네, 바이바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 나도 도움 많이 돼요. 땡큐 베리 감사. 다음에 좀 좋은 친구도 준비해줘. 타르커스! 타르커스. 타이거스랑 비슷한 컨셉이시죠, 이 친구. 무작위 적하수님께 그 하수는 공평한 만큼. 만화, 우리 중독자한테는 개꿀이죠. 왜냐면은, 턴 넘기면은 공연을 1로 다시 초기화가 돼요. 53분이야. 빨리 가서 우리 꼬라 받고 빨리 이제 접자. 6시에, 요리 준비해야 돼. 일단 손부터 깨끗하게 와싱 해줘야 되고, 근데 무기 지금 뭐 버프 없기 때문에 너 의미 없어. 들어가. 차이게 났다. 네페르 세트? 걔 누구야? 아, 만화 1코네? 아, 1코는 됐지. 자, 지금부터 숫자를 세, 하나, 둘, 셋, 넷. 오, 예스. 짠. 좋아요. 데미지 분이 없죠? 얘가 났으면 이제 1 데미지 있겠지. 그 정도로 안 줄어. 자. 적 하수녀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를 때릴 수 있긴 한데, 내 의미 하, 봐봐. 바보 된다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게 의미가 커요. 자, 여러분 생각보다 더. 자, 뭐, 누굴 때릴 예정이니까. 누구. 소환한다. 나이스, 부활. 아싸, 이러면은 나쁘지 않은 게. 마영 정보가. 대하고. 자, 이거 하고. 이러면서 하고. 이러면은 애들이 막 때릴 거란 말이야. 와, 쓰레기인데. 얘를 안 때린다, 그다이. 아. 이게 의미가 없긴 한데. 명치 때려요? 아, 너도 명치. 거래, 완료. 거래, 완료. 주주분 사이즈 줄여주시고. 레벨업이 계실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선생님들. 아. 아. 속공 능력이 있던가? 자, 대기해요. 얘는 때리지 말고 대기해. 왜냐하면 얘로 누굴 때릴 거야. 얘 멍청하지가 않아서 체력이 부족해. 얘 원턴킬 낼 수 있으면 바로 내시거든요. 멍청하지 않아서 일단 이걸로 다 조져요. 일단 여기 조져주죠. 그 다음에 때려주시고
때려주시고 끝내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얘가 3피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면 돼요. 슈팅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얘 너무 사이즈가 커 부담스러워. 타우리산이 좀 있으면 좋아요. 나쁘지 않고.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왕파. 근데 이 쓰레기 카드들만 있네. 아, 저 쓰레기 같은 카드들만 잔뜩 있네. 아, 슈팅법사 제대로 할 거면 여기로 가는 게, 여기 가는 게 필요하긴 한데, 얘기했죠. 원턴에 게임 끝낼 거면 왕파를 가야 된다니까? 아, 근데 이거, 문제가 좀 있어. 조금 문제가 있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알겠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예, 이거는, 6시에, 아이씨. 아, 해제. 6시까지 이게 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일단은, 알겠어요. 알겠고. 이게 무작위 마법사였어? 마법사네. 상관없어. 넘기고. 둘 소환할 거예요. 하하. 골 때리죠. 새로운 반짝이다. 필드 계속 정리해줘요. 굳이? 하나, 둘. 이건 추가대로 골 때리네. 때려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하나 있는 그거는 그 죽은 그러니까 중매거든요. 어차피 더 그러니까 커질 일이 거의 없어. 왜 이렇게 카드를 볼게? 뭐야? 하나. 잠깐. 하나. 둘.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걸 행판 시킨다고 미친 거 아니야? 하나.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고맙다. 야, 고맙다, 야. 감사합니다. 알겠어. 고마워. 네. 근데 햄파를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가지고. 이거는 적 필드 많아지면 쓰죠. 적도 필드 채우는 거 많거든요. 그 이족 주문 있잖아요. 그런 거 쓰기 때문에. 1 데미지라서,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귀엽고 아담하고 깜찍하고 봐줄만 하죠. 아니 이거 말고 일단 사슴 부터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자 여섯 마리죠. 네 여섯 마리라서 안 터지고. 네, 하나, 둘. 봐봐, 서순이 조금 안타깝다니까. 근데 다 오뎅이라서. 자, 이제 이거를 쓱 닦아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닦아주시면. 자, 통통. 하나, 옳지, 그러면 다섯 마리죠. 끝. 지금부터 숫자를 세, 하나, 둘, 셋, 넷. 네, 데미지가 없어요. 얼마나 웃겨, 이게. 1, 그러니까 4, 1, 네.
상관이 없죠. 좋아요. 자, 하나 내주시고 그러면은 네, 그런데 빈결을 해줄 일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그냥 들고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 그냥 지워요. 필드에 있는 게 그 장점이 아니라서 버프를 걸어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 좋은 게 아니라서 일단 처리하고요. 이거 사실 쓸 일이 없어. 그냥 마냥에서 내가 한 거라서. 앞살이지만 문제는 속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끝났어. 안녕. 바이바이. 아, 왜 아까 좀 서순하고 약간 그래가지고 아쉬운데? 왜 이럴까? 영나야 되는데? 아까 초반엔 되게 하드코어 했는데? 초반엔 좀 그렇네. 이 이하인. 글쎄. 독성? 독성을 줄만한 애들은 아닌데? 어허, 짝수인 카드라. 그래서 그냥 하수인들 능력치를 키운 게 더 나을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별로 아니에요. 왜냐면 주문 자체 지금 별로 없거든. 지금 주문, 아, 그러니까 지금 스펠이 다 지금 별로예요. 왜냐면은, 아까 내가 그냥 왕파 말고 그 주문 생성한 애들을 갔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건데. 아, 랄랄랄랄라. 지금 보면은 전투 함성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내가. 나 그냥 자체 스펠을 갖고 있는 거지, 애들이다.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건 지금 아니고. 이것도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니야. 내가 그거 스펠이 센 게 아니기도 아니거니와 얘들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 스펠 난사할 때 이거 하려면은 한 턴 텀을 둬야 돼. 말이 안 돼 이거. 아, 차라리 이걸 하자. 아, 알았어. 밥 아저씨 저한테 좀 좋은 거 좀 주세요. 좋은 거 스펠 좀 괜찮은 거로. 어차피 여기 마지막이잖아. 또 못 만나잖아 친구야. 나 좀 이제 빨고 고기 좀 구울 준비해야 된다니까. 알았어. 잃어버린 도시라고들 하지만 저는 찾으셨네요. 비용 이전가가 좀 애매한데. 제거할 애가 없어. 정말 미친 생각이지만. 아, 이게 연계를 하기엔 사이즈가 다 너무 커. 일단 내 채통을 늘리고요. 아, 사다시사가 되게 적지 않은 수치긴 한데. 아, 이거 알겠어. 이거는 그냥 촉수 얼굴을 올리고. 이게 모든 애들을 데려왔을 때 드로우가 내가 너무 안 된단 말이야. 드로우가 지금 드로우 카드가 전무하거든요. 뭐 하나를 내 핸드에 있어야 되는데 아구나순이야. 근데 뭐 이걸 했을 때 아 상코하자.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달라. 너무 답이 없어서. 아, 수상한 곳들은 피하고 다니세요. 아셨죠? 아, 이게 연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구덩이 에바야! 역겨운 새끼 저거. 햄파 시키는 놈. 햄파도 그냥 햄파가 아니라. 내 핸드에 카드 하나도 안 주고 카드 삭제하는 놈 아니야. 양심 없는 놈 같은다고. 그 상대는 구덩이! 구덩이! 아, 들어가. 칠코. 아,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처음에 나온 반지 이후로. 아, 이거 뭐야, 임마. 만나서 반가워, 친구. 하수는 없네, 이러면. 와! 마나만 있었으면 얘 썼다. 저거 좋아하거든, 랜덤 카드. 아, 카드 들어간다, 입 벌려라.
0코야 이제 1코도 아니야? 너무하네 진짜. 으아악. 자, 이 목에 걸린 현상금은 얼마냐? 글쎄 이거. 아, 좋됐다. 세장이나 들어갔어요. 응? 좋아요. 와우. 하수인을 꺼낸다고? 되게 직접적인 혜택이잖아. 괜찮은데? 그렇지 않나요? 딱 괜찮아. 이거 뽑고 이걸로 조지면은. 근데 문제가 핸드 줄이면 줄일수록. 아, 야. 너무 다행이다. 오. 이렇게 하면은 남을 남는 게 점점 그거란 말이야. 예, 카드 쓰는 게 주술사라서 일단 한 턴 넘길게요. 사술 쓸 수도 있거든. 아, 사슬 없겠구나. 자꾸 쓰레기 같은 카드들이 나오네.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가수님. 잠깐만, 씨발. 아, 씨발이 아니라, 아닙니다. 모든 곳에 존재한다. 저런, 아니면 약간 7개 들어갔나? 7개 들어갔겠지. 와! 선 넘는다. 선 넘는다. 울먹이면서 말하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제 나올 때 된 거 같은데 어떡하지? 미쳤다니. 귀신같이 잘 안 나오네. 너무 겁나는데? 너무 많이 넣고 있는데 지금? 으흡. 넣을 걸 그랬네. 어, 나 너무 무서운데요 지금? 이거 뭐지? 와우. 됐다. 아, 이제 이거 끝날 때까지 이거 할 수는 있는데. 1-4, 애매하네. 그, 데미지 주는 그 카드 아니다. 좋아요. 3이 되잖아. 이러면 되게 좀 괜찮죠. 좆된 것 같은데. 아. 희한하네.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뭐가 문제가 된 건가? 이러다 한순간에 이걸 다 그거 해버리면 내가 너무 무서운데.
나도 몰록이 나올 때가 됐거든. 좀 내 필드 좀 조금 지워. 와 이렇게 다 지워버리면 안 되지 마. 혼날라고 자식. 21뎀이거든요. 뭐야? 진짜 뭐지? 일단 좋았고요. 다음 이틀 때 만나요. 바이바이. 이름이 순품이지? 아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망한다고요. 왕파도 없잖아 지금. 이거 연계 카드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고 해적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고. 아 차라리 이거래. 이거 미치겠네 진짜. 뭐야 장군 후삼 처음 보는데? 장군 후삼의 지휘를 받은 자들은 성격이 급해지나 보군요. 네 하수인들이 속공을 얻습니다. 야 이거 뭐야? 그냥 속공 얻네. 이거 그거잖아. 그 우리 전사 그 변신하는 카드 그 닥터 붐의 기본 패시브. 기계들이 속공 얻는 것처럼.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영웅 능력으로 대체하면 조금 애매한데. 그냥 자기는 들어가. 아, 아닌가? 자기는 들어가. 왜냐면 핸드에 그게 그러니까 밖에 나가 있어서 뭘 해야 되는데. 아, 아닌가? 그냥 했어야 됐나? 모르겠다. 카드 갖고 오고요. 와우, 악마 처치. 악마가 있을까? 전사 카드인데? 전사 카드인데? 사냥꾼 카드가, 아, 이제 전사 카드에서 나온 거구나. 알았다. 자, 가시고. 기계니까 꼭 그런 거 있다고. 기계, 응? 굳이 또 막 방검? 내가 직접 널 박살 내주마. 아 그러세요? 으쌰 아이고 아프다야. 얼씨구? 얼씨구? 아 골치 아프네. 속공. 속공까지는 이해한다. 뭘로? 이걸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때리시고. 그 다음에. 든산. 상대이 그 정도 될 수 있어. 이건 좀 아닌데. 속공원이야. 네, 아, 안녕하세요. WNSTN864님. 하이하이. 아, 조금 자기 예바다, 이거. 혼난다. 어, 아니야, 이거. 일단은 봅시다. 아, 이걸 내긴 조금 더 큰 애를 낼 수도 있겠는데. 이걸 킵하겠습니다. 아 거슬리네. 아, 일단 대기. 너가 이거 독공으로. 에? 너 양 야 종합 세트 아니야? 야 너무한데? 야, 이거 잡아도 이거 내반데? 아 알겠어. 너의 아 얘한테 밖에 들어갔구나. 그렇지만 얘를 잡아야 답이 나오죠. 이걸 이렇게 해서. 야, 독성이 나온다고? 야, 이제 사기치지 마! 영웅 난이도라고 지금 너무 버프 주네. 어, 적당히 해. 어, 적당히 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큐큐큐큐 안녕하세요.
중간 보스 중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딱. 아 그래요? 와, 아 너무 에반, 아 에반데. 아 너무 역겨운데 지금 이거. 아 에반데. 근데 아 저 핸드, 아 핸드 망했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이거는 그럼 일단은 이거를 잡자. 봐야지. 아, 더블엔 STN 8642님.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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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를 잡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어떡하죠? 아, 안 되는데. 일단 9데미지. 속공. 섞고. 설마 이거로 치게? 아닌데. 와, 이걸, 야, 이건 또 AI 티켓 오지네? 왜 이래? 하나, 야, 필드 탄다. 친구야. 아니, 지금 선생님, 아니, 그 도시가 호흡일 거라니, 말도 안 돼.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일단 이거 낼게요. 얘 분명히 먼저 잡겠지? 아, 너는 무서운 애. 와 잠깐만요. 와, 와 대구 왜 이렇게 역겹게 쓰세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아 뭐 인구. 아 근데 너 너무 오. 어우 야 이거 에반데? 아니 선생님. 아, 나 왕파가 아직 제대로 완성이 안 됐다고. 이거 이러면 안 돼. 선 넘었어, 지금 이거. 악마 없잖아, 아. 스펠도 없는데. 아, 스펠이 없어, 스펠이. 이거를, 아, 이걸 지금 내면 안 되는데. 대기. 일단은 복사할 수 있고, 때리고 4코가 없어. 4코가 아 3코로 3코로 돼. 3코 3코로 닦고 체력이 되나? 체력 아 체력 아 체력 어? 아 마나마 괜찮네. 마나마 괜찮아. 치우고 아 이거 뭘 소환할지 모르니까 이거 일단 스킵할게요. 얘는 스킵을 하고 자기 드로우도 하지마. 드로우도 하지마. 버프 그만 줘. 그리고 가드내고 아 어 맞다. 버프가 있어서 나쁘지 않네. 오케이. 예, 한 턴을 넘기면 이제 또 개구리 나올 수 있으니까 얼룩자. 이제 필드 일단 필드 찾고 무기를 먼저 때려주는 진행은 아니지. 그래 이렇게 말랑말랑한 진행은 아니지. 오케이. 이걸 복사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닌데. 근데 1-3이니까 아 뭐 좋아요. 아 역시 지능 범상치 않아. 아 좋아요. 좋은 게 아닌데 지금 상황이. 환생 하고 자, 이거를, 이걸 쳐야 된다. 왜냐면, 나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치고. 자, 이거를, 격려가 발동은 안 되는데,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치고, 이거 나쁜 놈 치고, 이거 스탠바이. 오케이. 살려줘! 와우, 야, 이거 아니지. 야, 자, 이걸 이렇게부터 적용하는 거죠. 볼 때마다 얄밉네. 치고. 와, 그걸 낸다고? 양심이랑, 아, 맞다, 속공이지. 아, 너도 속공이잖아. 야, 진짜 양심이란 게 없네. 바로 그걸 닦아. 10. 와, 마나.
오, 야, 비밀?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만화 향신료까지. 일단 너 치고, 너 무조건 닦아야 되고, 이거 치고, 비밀을 뭘 갖고 올지 모르니까. 이거를 아, 너가 성기사 카드여가지고 성기사 비밀을 줄 줄 알았는데 마법사 비밀을 주는구나. 도적 비밀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 오케이, 알겠어요. 거울상하자. 무작위 갖고 와, 패스. 오오, 좋아. 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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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어! 야, 불기둥 없는데, 나 지금. 불기둥 없는데? 아이, 뭐 이런 카드를 내요! 어, 진짜. 선 넘네? 아, 필드 찾아, 필드. 아, 이상한 카드들이야! 뭘로 기잖아, 너. 아, 안 돼! 덱 타요! 아, 이거, 미리. 이거 일단 조져, 이거 일단 조지고. 아, 아니네, 이거부터 조졌어야 됐네. 아, 0 데미지. 아, 붙기 전까지 0 데미지고. 자. 침착해, 태주야, 침착해. 일단 얘를 조져, 얘를 조지고. 아, 그 다음에, 필드가 비워야 되거든? 필드가 비워야 돼. 일단 내고, 지금 체력이 이러면 안 되거든? 이러면 안 되니까. 오케이. 카드는 좀 탈 수 있어. 아니야, 타진 않아. 멀록이 지금. 아, 왜 이렇게 많냐, 뭘로. 빵파 아니고. 일단 때려서. 어우! 일단 괜찮아. 필드 꽉 찼죠? 좋아요. 오케이. 태우고. 니가 핸드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내 목숨이. 오! 2 데미지. 야, 갑바 없어. 마부진 필드 락 걸렸어.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자, 야, 이건 그냥 쳐야겠다. 이건 그냥 쳐야겠다. 렛츠고. 뭘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저리 가. 두 대. 기계만 안 나오면 돼요, 기계만. 기계 나오면 뭐 게임 지금 망한 거지. 아! 아니! 아니, 패시브로 얻은 석공이잖아, 석공! 아니, 이게 뭐야! 아, 꼼수를 이렇게 또 부셔버리는구만. 아, 알겠습니다. 야, 이건 이렇게 꼼수를 또 조져버리시네.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6시, 아, 원래 6시까지는 28분을 더했네. 저는 이제, 네, 저 고기를 구우러 가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 저 어이가 없네. 아, 다음 녹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LSTN86.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